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고요. 네, 여러분, 오늘도 밤에 지금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지금 개구리 소리가 많이 납니다. 우리 집 바로 옆이 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배경음악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요즘에 보면요, IPEF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핫하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뭐의 약자냐면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아이고, 길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여기 써놨죠? 예. 그것의 약자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게 뭐냐? 이걸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이제부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IPEF라고 하는 건요, 바이든 정부가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예. 아주 이제 예쁘고 아주 화려하게 포장해 가지고요. 지금 우리 아시아 국가들한테 이렇게 들이밀고 있는 그런 정책 또는 경제 협의체 하나인데요. 얼마 전에 윤석열 정부가 이제 이 가입을 했죠, 여기에. 5월 초인가요? 5월 9일인가? 그때 가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미얀마를 제외한 여러 아시아 국가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미얀마는 아무래도 뭐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우니까 그럴 만도 하겠죠. 근데 뭐 당연히 우리나라 지금 가입했으니까 포함되고, 또뭐 일본, 또 대만, 베트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도는 없어요. 이름은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인데 오늘 확인해보니까 인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멍미?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런데 그거 그렇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사실 이 IPEF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성립된 그런 거는요, 사실 이 나라를 배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여러분, 이 나라가 없어서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나라를 배제하기 위한 거니까 당연히 없겠죠. 바로 어느 나라냐? 예, 중국입니다. 중국. 중국. 예,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협의체예요. 예, 바이든 정부의 큰 구상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도를 한번 보실게요. 지도 보면 여기 중국이 있고, 중국을 둘러싸고 지금 일본, 한국, 뭐 그다음에 대만, 뭐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뭐 이렇게 해서 다 감싸고 있습니다. 그렇죠? 감싸고 있어요. 또 포위하고 있는 형국이죠, 여러분. 예. 그래서 이렇게 중국을 중심으로 주변 나라들이 그것을 둘러싼 모양새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노골적으로 지금 중국을 배제하고 있죠.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이든 행정부의 노림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중국이 얼마 전에 RCEP라고 하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이런 걸 주도하고 있는데요. 예. 이걸 보고서 바이든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 녀석들 뭐 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항마로 내세운 것이 바로 IPEF입니다. 그래서 이 IPEF는요, 그런데 설립된 다음에 아직 구체적인 경제 협력 방안이 제시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글로벌 공급망이라든지 디지털 무역 같은 첨단 산업에 있어서 회원국들을 동조화하는 방식으로 기존 관세 인하 여부에 중점을 두었던 FTA 이상의 폭넓은 경제 협력체로서 기능할 것이다. 그런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런 긍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중국은 당연히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IPEF 공식 가입을 하자 천명하니까 왕이 외교부장이 나서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분이 나서서 부정적인 디커플링에 우려한다.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과 우리나라가 지금 디커플링이라는 얘기겠죠? 서로 조화롭게 가지 못하고 이렇게 삐걱댄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반응했냐? 일단 그러니까 중국이 어떤 메시지를 던진 거냐면, 야, 너 우리 줄잘 서. 우리 무시하면 너 너희 뭐 된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분입니다. 이분이 중국을 향해서, 야, 중국아, 너희들 새로 형성되는 인도 태평양 질서와 규범을 존중해 가면서 책임 있는 국가로서 역할을 하길 바란다. 이렇게 일갈을 날렸습니다. 대국을 향한 사자후죠. 사자후. 그런데 통쾌하죠. 아주 통쾌한데,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좀 일본과 다르게, 굉장히 중국 의존도가 높죠. 무역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있어서. 그래서 중국을 무조건 도외시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 그리고 또 중국에 있는 한국 업체도 많고요. 예, 또 중국은 또그 희토류를 가지고 있잖아요. 또 그거 무기 삼아 가지고 또 우리가 협박하고 그러면 굉장히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아, 참,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면 광대국에 둘러싸여서 정말 저주받은 진짜 그런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다시 한번 이제 한탄이 나오네요. 어쨌든, 이렇게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어쨌든 고립, 중국이라는 나라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경제협의체를 만들었지만, 사실은 중국을 또 무조건 도외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우리의 고민이 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경제협의체가 성립됐다, 우리가 가입했다, 이러한 것을 알고 계시고, 또 거기서 아시는 거 그치 말고 앞으로 경제 동향이 어떻게 변하고 중국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런 것도 잘 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경제 전망이 될 것인지를 아마 이렇게 추측해 나가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우리 정부는 등거리 외교라고 하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불가근 불가원, 그러니까 서로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중국을 대하는 자세, 이런 좀 어떤 이런 지혜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더 좋은 정보를 찾아뵐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